분데스리가 보훔대 바이에른뮌헨 티벤 스포츠. 오늘 첫 번째 경기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라드 모샤트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샤트 34승 15패 하는 참 엄청난 이런 통산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베테랑이고요. UFC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벨랄 무하마드와 포옹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실바가 입장합니다. 자, 모샤트는 좀 스타일로 본다면 그래도 그래플러에 가까운데 국내 팬들의 많은 뭐 특히 격투기의 아마추어 팬들, 가볍게 즐기시는 팬들의 더 좋아하시는 쪽이라면 이쪽이 되겠죠. 아, 네. 화끈한 이 타격 쪽을 갖고 있습니다. M1 글로벌 러시아 단체의 미들급 챔피언도 지냈고 22승 7패 브루노 실바, 34승 15패 제랄드 머샤트가 되겠습니다. 33살과 34살의 동명의 선수고요. 신장과 리치의 이점은 제랄드 머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스타일과 그래플러 스타일의 두 명의 선수.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미들급 매치의 두 주인공입니다.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here we go. Fighting out of Milwaukee, Wisconsin, here is Gerald GM3 Merchant. From GM3 Merchant, 경기의 굶주린 파이터, GM3 제럴드 머샤트입니다. His opponent, fighting out of Curitiba, Brazil, here is Bruno Blindado.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머샤트. 역시 실바는 그 페레이라 경기에서도 페레이라의 그 인류 타격에도 위축되지 않고 실력은 부족해도 끝까지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제라드 머샤트의 그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는 브루노 실바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는 펀치 주고받았습니다. 자, 크게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만 정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미들킥에 이어서 또 잽, 견제 잽까지 날려봤던 머샤트. 나쁘지 않았는데요. 훈련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머샤트인데 살짝 달려들었던 브루노 실바인데 흘려주면서 머샤트가 중앙지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합니다. 자, 미스 블로우가 나와도 계속 끊임없이 전진하는 브루노 실바입니다. 원래 스타일이죠. 오! 자, 중간거리에서 머샤트가 발이 잠깐 붙은 사이에 약간 위험할 뻔했고요. 자, 뒤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손님을 공면손 다시 한번. 야, 쓱박 공격이었죠. 머샤트의 앞손 쓱 빠졌다가 뒷손으로 밀고 들어가는 실바 좋았습니다. 자, 실바의 타격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아래쪽 노렸는데요. 아, 본심이 나왔습니다. 머샤트 이제 그라운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라드 머샤트 약 3분가량 그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서 높이를 바꿔서 태클 성공했습니다. 자, 가까이 붙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어느 정도 한 1분, 2분의 가까운 시간들을 이제 그라운드에서 보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던 제라드 머샤트인데요. 브루노 실바의 좋은 수비는 있습니다만 완전 탈출하지 못했고 좁은 지역 내에서 제라드 머샤트의 엘보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머샤트를 보시면 엘보나 펀치는 날려도 머리는 브루노 실바의 몸통이나 머리 쪽에 계속 붙여놓고 있죠. 네. 공간을 안 주어서 실바를 도망가지 못하게 일단 하면서 때리려는 거죠. 저렇게 되면 상체를 완전히 안 살렸기 때문에 펀치나 엘보의 파워는 덜 실립니다만 상대와 몸이 가까우니까 컨트롤은 더 잘하게 됩니다. 일단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접근인 거죠. 수준 높은 공간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가운데를 좀 꽂아놨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종료가 세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한 번 더 들어가는 제라드 머샤트입니다. 1라운드 경기의 마지막 인상 깊은 장면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초반에 실바의 압박이 좀 끌려가는 듯한 뉘앙스에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상대편을 노리는 실바의 왼손. 자, 이번에 머샤트의 펀치 순간에 같이 카운터를 걸었습니다. 자, 지금 실바가 마음이 급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고 조금 기어를 올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자, 천천히 옆쪽으로 스텝을 밟고 있는 머샤트를 쫓아갑니다. 브루노 실바 1라운드 아쉬움을 떨쳐버릴 만한 2라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습적인 프로틴. 그렇죠. 몸 숙였다가 갑자기 세우면서 발을 앞면 쪽으로 올려 찼고요. 아, 밀고 들어가 봅니다. 테이크다운 경계도 하고 있고요. 실바. 자, 1라운드 마지막에 다시 장면이 아쉬웠는데 쫓아갑니다. 자, 클리치 외려 더블 언더그로 지금 싸잡았는데 아, 한쪽 회복했습니다. 자, 아, 실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구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머샤트가 오! 네. 자, 길로틴 넣을 뻔했는데요.
모샤트가 나이는 어린데 나이는 많은 건 아닌데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병 같은 느낌이에요. 네. 급한 게 없고 슬슬슬 페이스를 지금 네. 메이웨더인가요? 기가 막힌 상체 움직임을 보여주는군요. 쓱 들어갔다가 이미 빠져 있었죠. 그러면서 허리 끝에 뒤로 젖혀서 피해냈습니다. 저게 허리만 뒤로 젖힌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풀어크도 발도 써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러면서도 테이크다운 시도를 자꾸 깔아줍니다. 끝내지 못한다면 좀 어려울 만한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흐름이 완전히 계속 머샤트 쪽으로 넘어가고 피해주고 테이크다운은 막아내는데 테이크다운 후에 나오는 이 카운터 타격들이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잽 좋고요. 들어가는 파신네 쫓아갑니다. 자 이미 몇 개 들어가긴 했는데 싹 빠져버리죠. 머샤트 자 좋은 장면을 통해서 지금 브루노 실바의 타격을 파괴해내고 있는 제럴드 머샤트입니다. 실바가 접근하니까 또 슬슬 빠집니다. 여유롭게 흘려내면서 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이거 브루노 실바 타격이 안 들어갑니다. 저게 진짜 베테랑이죠. 그래서 이게 베테랑의 밀당이 엄청난 거예요. 네. 이거 타격 커미네이션도 역시 피해내면서 붙었습니다. 니킥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실바 역시 안면 허용했고요. 자 킥으로 길목을 막았는데 클린치로 또 끊어먹습니다. 머샤트.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유리한 이 거리로 빠져나옵니다. 네.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도 잽 살려주는 거 좋습니다. 저 잽을 살려주니까 브루노 실바가 접근 힘들어요. 지금 또 살려주죠. 그리고는 데이타운 클린치. 떨어지겠죠? 에서 뭔가 좋은데요? 클린치에서 충격 크게 받았습니다. 떨어진 후에 펀치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머리 잡았죠? 서브미션 노립니다. 길로틴. 노립니다. 뒤로만 뒤지만 보는데요? 굉장히 깊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줍니다. 빠지기 힘듭니다. 그대로 줍니다. 제발! 경기를 끝납니다. 제라드 머샤트. 와. 머샤트가 이번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내가 KO가 많이 없는 게 나는 상대방 많이 맞추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회가 오면 서브미션 안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서브미션 승이 많은 거야. 하지만 나 타격도 잘 맞춰라고 거의 울부짖었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증명했어요. 지금 타격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2017년 12월 이후에 KO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울부짖어도 네.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실바를 완전히 묶어줬네요. 지금 보시면 이 레프트훅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클린치에서 떨어진 그리고 지금 이 길로틴 집어넣죠.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엘보가 깊게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왼손이 왼팔 엘보가 깊게 들어가서 대단한 겁니다. 약하진 않지만 강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제럴드 머샤트가 세 번째 라운드 기호틴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I'm here with Gerald Mershaw. Gerald, that is your 27th submission victory. How good does it feel to get that victory? 27번째 서브미션 승리라는 얘기 해줍니다. I know the first two rounds were a little bit slow, but that dude's so dangerous. I had to fight the perfect fight. And when I saw my opening, I took it. Gerald, let's take a look at your work. 초반 두 라운드가 좀 느린 페이스로 진행됐는데 상대가 너무 위험한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플랜 짠대로 완벽한 게임을 했었어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Was that something that left hand? Did you think you could find that in the fight? Absolutely. He did a real good job ducking at first, but I knew if I saw the opening, I'm a submission guy, but I can crack. And there it is. He was too tough for me to knock him out. He was still there, so I had to get that neck. 자, 레프트 공격을 처음에는 더킹 같은 걸 잘 피해냈는데 어쨌든 기회가 보였었다고. 근데 상대가 너무 터프해서 KO 시키기는 어려워서 서브미션을 잡았다고 겸손하게 얘기해 줍니다. Man, I know somebody's been calling my name. Andrew Petroski, if you still want some, come get some, son. Congratulations on another match. 자, 레슬러 앤드루 페트로스키가 본인을 도발했었던 걸 얘기해 주면서 뭐 원하면 싸우자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줬고 역시 뭐